소주에 참생 배필이 돼 싱싱한 물고기를 쳐? 잡았다! 들어간다! 이게 소주랑 잘 어울리는 쏘가리가 맞나? 죽은 거야? 야, 안 돼! 아휴, 호들갑 떨지 말고 일단 병원! 아니, 거기로 가봐요, 거기! 근데 혜진 씨,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? 여긴 식당이잖아요! 요리해 주세요! 그거는 쏘가리가 아니야! 그러면요? 눈치야, 눈치! 네? 눈치요? 주인공인 쏘갈군 소개해드립니다. 네. 아, 죽지만 말고 얼른 시작하라니까 그래!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주시는 쏘갈군을 위해서 예 진정하거라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. 묵념! 쏘가라! 미안하다! 이제 우리 쏘가리 요리를 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? 이제 회를 떠야죠. 그러니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요. 쏘가리 회는 초장이 아니라 된장과 마늘을 곁들여야 진정한 쏘가리를 맛본다는 사실. 어머, 이게 정녕 그 쏘가리가 맞나요? 쏘가리 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지만 쏘가리 회 맛은 입맛 까다롭다는 사람도 찰떡처럼 쪽쪽. 희진 씨, 그렇게 먹다가 뒷감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?